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야마도 내가 매일 기쁘게 탈출했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죠. 할렐루야. 그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원망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담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실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원망이 아닌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보라 어떻게요?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시지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처럼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오늘도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큰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주님께 주님께 찬양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림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나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주님의 찬양 드리기 모든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주님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